아주 맛이 알 것 같은 이 느낌. 맞아요. 그리고 아니 하도 이걸 보니까 대사랑 이런 거 행동까지 다 외우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하였어! 막 뭐 와 이런 것도 막 가져와서 해. 어 그만큼 진짜 아 이렇게 나를 관찰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영화 진짜 이거 잘 만들었네요, 그쵸? 저는 감독이 아니고요. 네, 전 제작자예요. 아, 감독님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 파리 올림픽 찍으러 가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사 영화사 대표님인데 저희 얘기 들어주시지 않을까요? 대표님 감사해요. 잘하셨어요. 우리 여기서 하나 더 하자. 롯데시네마 감사해요.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또 멋진 어? 가사 팬이셨으니까 인사 싹 하고 어? 궁금하거나 말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? 질문 있어요! 뭔데요? 광원이랑 은발이랑 차이나요? 아 차이가 크긴 하죠. 크긴 한데 광원은 약간 그 베이스 사운드가 조금 더 커서 그 뭔가 둥둥 울림이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조금 불쾌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찌됐건 콘서트를 실황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런 영화는 그 광은 선수가 맞다고 봅니다. 처음에는 저희 시사할 때 어,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셨는데 다 다른 분들께서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팬들은 오히려 큰 거 좋아하실 거다 하고 봤더니 진짜 저도 광은 시네마가 더 나은 것 같네요. 강은가서 다시 볼까요? 네! 연말에 또 볼 수 있어요? 연말에요? 연말까지 제가 어떻게든 갈아 넣어야겠어. 약간 좀 생각을 바꿨어요. 아니, 콘서트 할 이유라면 여러 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내가 갑자기 머리 색깔 바꿔서 콘서트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. 내가 뭐 싱글을 하나 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들 그렇겠지만 기한이 딱 정해지면 우리 모두 다 그 거기에 갈아 넣잖아요. 그렇게 앨범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원 이유는 만들어서 콘서트 꼭 할게요. 대신에 연말은 우리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. 좋았어요. 살짝 땡기자. 좋아요.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보내는 걸로. 연인이 없어요. 연말 랩파야지. 연말 랩파야지. 맞다, 랩파야. 네. 콘서트 때 네. 네. 그건 어디로 갔어요? 감독님이. 없다. 감독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? 뭐? 그거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겠죠. 네. 어,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일단 하나만 바꿔볼게요. 단체 사진요? 한 번 더요? 이런 땀나고 기름진 모습으로? 좋아요. 언제 또 우리 볼지 모르잖아요. 아 진짜!